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내 거의 모든 대도시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 40년 된 오래된 주택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적고요. 새 집에서 살기 원하는 분들은 꾸준히 있죠.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살만한 아파트를 매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새 집을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집 마련을 미루시면 안 되겠습니다. 새 아파트를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받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설픈 청약 점수로는 어림도 없죠. 이럴 때 법원 경매로 눈을 돌려보시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0월 12일에 낙찰된 노원구 중계동의 벽산 3차 아파트 32평형은요. 낙찰가가 약 7억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에 더 낮은 층이 8억 9,500만 원에 매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매매보다 경매로 1억 이상 싸게 매입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물건을 다주택자가 낙찰을 받으면요. 취득세가 13.4%가 적용돼서 9,800만 원입니다. 1, 2억짜리 저렴한 물건이 아닌 이상 입찰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나아가는 주택들은 투자자가 낙찰을 받을 수가 없고, 실수요자분들은 아직 경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더 저렴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매주 실제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권리 분석을 직접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시면 입찰을 한 번씩 해보세요. 오늘은 서울 물건 두 개를 살펴볼 건데요. 처음으로 같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여 2차 효성 아파트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요. 이 5호선 거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30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거여역 주위로는 병원이나 음식점, 은행 같은 근린생활 시설이 많아서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이 거원초등학교와 거원중학교가 있어요. 이 거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취도가 약82% 정도인데 이 송파구의 평균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이 거여 2단지를 감싸고 이렇게 위례신도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는 업무시설이 이렇게 생길 예정이라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공급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단독주택들이 들어서면 1층에 상가를 이용하기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을 볼때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라는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찾아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스피드옥션이라는 이 유료 정보업체를 사용을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가장 위에는 이렇게 사건 번호가 있어요. 모든 부동산 경매 사건에는 이 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2019년도에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매 신청을 하면요. 실무상 뭐 10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실제로 매각길이 진행이 돼요. 현재가 2020년인데요. 만약에 2019 타경이 아니고 2016 타경, 2015 타경처럼 예전에 경매 신청이 돼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요. 현재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감정가만 보고서 아, 입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신권에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로하고 임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담보가 등기 등이 담보권을 실행해서 바로 경매 진행된 것이 임의 경매라고 해요.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임의 경매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나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을 볼 때는요, 이 매각 대상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건물의 면적은 전용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 30평형이 아니니까 시세 조사할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이버에서 해당 아파트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단지 정보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이 나와요. 아까 봤었던 게 전용 101제곱미터였거든요. 이제 평으로 안 나왔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평, 요 버튼을 누르시면 전용이 30.83평이고, 아까 경매 물건, 그리고 이 물건은 공급 면적이 37평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기준으로 현장에서 시세 조사할 때나 전화로 시세 조사할 때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1월 2일에 신권에 진행이 되고요. 감정가가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저렴한 건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누군가 하면요. 감정평가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요약해 놨습니다. 토지가액이 6억 6,500만 원, 그리고 건물이 2억 8,50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감정평가서를 직접 클릭해서 원본을 보시면 더 좋겠죠. 클릭을 해보시고. 자, 요게 감정평가서인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감정평가서라는 전문 인력에게 이 부동산의 가격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내려보시면 어느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했나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억 5천만 원이 나왔다. 법원 경매 때문에. 그리고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이었고, 기준 시점은 5월 17일이다. 즉, 이 감정평가사가 시세 조사를 한 것은 5월 17일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는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한 5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게 길면은 1년, 2년, 3년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 물건에 대한 개요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아파트나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통 건물이 아니고 한개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호수마다 따로 등기를 할수 있는 물건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물건이 거래된 사례를 기초로 해서 감정가를 산정을 합니다. 내려보셔서 이렇게 시간이 날때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일,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다 자세하게 나오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분 내역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금액별로 알 수가 있고요. 위치 및 주위 환경이나 교통 상황, 건물의 구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좀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위치도도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호별 배치도도 이렇게 직접 그린 것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401호 본건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내부 구조도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침실, 거실, 침실의 3베이 형태로 예전 형태로 나온 아파트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대지권을 몇평 정도 보유하고 있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볼게요. 아파트는 주택이죠.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전입을 해서 사시는 분을 주택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따로 전세권이나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전입이나 확정만 받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특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선 법원에서 언제까지 돈 달라고 요구를 해라 이렇게 날짜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경매 신청이 딱 되었을 때 법원에서 등기부를 보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전세권 같은 권리가 등기부에 먼저 있다면 법원에서는 아, 이런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경매 신청 이후에 들어온 등기부상의 좀 늦은 권리나 아니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의 권리 아니면 세금 체납 여부 이런 것은 법원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을 해두고 그것보다 늦게 배당 요구를 하면 법원에서 이 돈을 나중에 나눠주거든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시는 임차인 이모 씨는 이 배당 종기일인 7월 21일 이전에 6월 5일 배당을 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현황 조사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받으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되고 그리고 현장에 집행관을 파견해서 부동산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누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 조사를 해요.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작성해 온 것인데요. 부동산의 점유 관계를 보시면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 임차인으로 기재한 누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긴 한데, 현장에서는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고, 현장에서 못 만났으니까 이렇게 미상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점유관계를 파악할 때도 이게 중요한 서류가 되니까 이 서류는 원본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임차인으로 돌아와서 전입이 10월 24일 그리고 확정일이 10월 16일이니까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권은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죠. 확정일의 효력은 10월 16일 주간에 발생을 했고 전입의 효력은 10월 25일 오전 00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늦은 걸로 기준으로 하면요. 10월 25일 오전 0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이 2014년 10월 21일로 임차인의 권리인 2014년 10월 25일보다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하고 점유를 해야 하는데 전입이 이것보다 더 늦어버렸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근저당권이 청구 금액 약 1억 2천만 원을 전액 다 배당받는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순위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전액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8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억 2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을 빼면 충분히 돈이 남기 때문이죠. 여기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번 증액을 했어요. 2014년 10월 16일에는 보증금이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2년 후에 2016년 7월 25일에는 보증금이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 때는 2016년 7월 25일 주간을 기준으로 이 증액분, 즉 5천만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 증액할 때까지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꼭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 낙찰받아서 불허가를 받고 싶다. 그때 가장 쉬운 것이 매각 명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실제 권리와 다르다면 불허가 받기가 가장 쉬우므로 이것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건 번호가 맞나 잘 파악을 하시고,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잘 살펴보시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바뀌지 않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현재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을 언제 했는지,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했는지, 이렇게 한번더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경매 정보지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고란도 잘 읽어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는 비고란에는 특별 매각 조건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을 해봤다면 시세를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실거래가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지속적인 상승 구간인 경우에는요, 이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낙찰가를 산정하시면 안 되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을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 등 이런 투자자분들은 취득세 12%를 내면서 주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이런 집에 거주하실 분 위주로 주택을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가능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물건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요.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매 물건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요, 명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물건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 안고 이런 물건과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해당 아파트는 남향과 동향이 섞여 있는데 경매 물건이 208동이잖아요. 208동 4층인데 마침 같은 동 208동에 저축 물건이 새낀 상태로 11억의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동에 동향 물건들이 12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수리도 되어 있고요. 이 올수리 정도는 실제 내부를 봐야지 알겠지만요. 인터넷상으로만 봤을 때 대략 경매 물건은 11억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층이니까요. 물론 입찰을 하실 분들이라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다른 물건들을 보고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매로 살수 있는 가격, 즉 11억 5천만 원의 입찰가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여기 사시는 임차인이 2014년부터 거주를 하셔서 6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실거주용이라면
샤시까지 올수했을 때 3,500에서 4,000까지 들 수도 있고요. 만약 임대용으로만 수리를 한다면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선이면 되겠죠. 여기서 돈이 많이 드는 샤시 상태는요. 외부에서 혹은 아파트 건너편에서 육안으로만 봐도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명도 비용을 또 빼야 되는데요.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명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고 계속 버티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의 힘을 빌어서 강제 집행을 해야겠죠.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100건 명도할 때한 건에서 두건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미리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좀더 안전하게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먼저 알아두고 그 비용만큼 더 저렴하게 쓰면 됩니다. 명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난 영상으로 몇개 정리해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최악의 경우에 이 집을 강제 집행한다면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이만큼 낙찰가를 다운시켜서 쓰고요.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더 좋은 거겠죠. 이 관리비를 미납한다면 그 비용에 있어서 공용 부분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전세를 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잔금을 내고 4주 후에, 그러니까 10월 20일에 잔금을 냈으면 약 11월 20일쯤에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잡아주는데 이 날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거의 필수적으로 받으세요. 인테리어는 매매나 경매나 똑같으니까 빼고 명도비나 관리비에 이 대출 이자 비용까지 계산해서 낙찰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물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물건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구로구 개봉동의 현대 아파트예요. 입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1호선 개봉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있는 2,4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개봉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옥감천이 옆에 있어서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 중학교가 좀 멀다는 건데요. 자녀분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조용히 살기 좋은 곳이고, 아직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남쪽으로는 이 구광명과 맞닿아 있죠. 이 물건의 경매 정보를 보면요. 2019 타경이니까 2019년도에 경매 접수된 사건이다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과로하고 강제 이렇게 써 있네요. 아까는 임의 경매였죠. 임의 경매는 판결이 없이 바로 근저당권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신속한데요. 이 강제 경매는 확정 판결이나 화해 조서 등이 집행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주고 무조건 친구 아파트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도저히 갚을 생각이 없어서 제가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을 확정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권한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절차는 임의 경매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차이점은 추후에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 강제 경매는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친 집행권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의 경매보다 취소시키기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34평인데요. 아까처럼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 보시면 공급 면적은 44평형입니다. 44평형이에요. 시세 조사하실 때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법원 경매에서 입찰을 하시려면 매각 당일에 11월 10일에 법원에 가셔서 보증금을 내셔야 돼요. 보통은 최저가의 10%를 내셔야 되는데 그 이상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매각 등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20%에서 30%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물건은 한 번도 유찰이 안된 신건이죠. 그래서 이 감정가와 최저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최저가의 10%인 7,620만 원의 수표를 한 장으로 끊어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도 무방한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 비율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감정평가서를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감정평가서, 그리고 현황 조사서, 매각 물권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를 경매의 3대 서류라고 부릅니다. 이 서류들은 추후에 입찰 전까지 바뀐 사항이 없는지 법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꼭한번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은 25층 중에서 22층이라서 층은 좋아 보이고요. 여기 보면 임차인 현황이 안 나왔네요. 처음 진행되는 신건인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직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 기일 일주일 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황 조사서는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편문부재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소유자 세대주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점유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만 점유관계는 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의 요약본을 보시면 2016년 10월 4일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담보 가등기,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 이후로 수많은 압류와 가압류가 있고요. 그리고 가처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 설정하는 건데요. 그만큼 이 채무자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을 하죠. 그런데 여기 가처분이 하나가 있어요. 가처분은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가처분은요,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소멸이 안 되고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가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후순위라도 인수되는 것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건물 철거 청구에 따른 가처분이에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 소유자에게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을 거는 거죠. 이걸 허물어라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소유권 다툼을 원인으로 하는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애초에 지금 소유자 것이 아니고 원래는 다른 사람 거다 이렇게 다투기 전에 해두는 가처분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후순위 가처분은요, 낙찰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이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그 사람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나 중수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뭐 나중에 내가 낙찰자인데 만약에 5억 정도 되는 돈을 법원에 납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후순위 가처분 때문에 내 소유권을 딴 사람이 빼앗아 갔어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배당받아 간 사람들은 내 돈을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다시 돌려줘야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연락이 안 된다면 받기도 어려운 거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처분은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여기서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등기부고요. 표제부는 전체 건물의 표시가 맨 처음 먼저 나오고, 표제부가 다음에 또 나와요. 이제 두 가지인데, 요거는 해당 호수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소유권도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경매 개시 등기도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울구를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근저당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처분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번 근저당권 가처분이네요. 이 4번 근저당권을 보시면 이 박모 씨가 2018년 5월 6일에 설정 계약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근저당권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근저당이 후순위에 갑구에 보면 중소기업은행에 가압류가 있는데 그것보다 얘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보니까 아, 이거는 가짜로 설정해 둔것 같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로 인한 말소 등기 소송을 할 건데, 저 근저당 가짜다 없애라.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중소기업은행에서 그 소송을 할 동안, 이 박모 씨, 너는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넘겨주거나, 이 근저당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지 말아라. 이렇게 딱 붙잡아 두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때까지 붙잡아 두는 거죠. 근저당 자체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경우에 우리가 아는 건물 철거나, 소유권의 원인 무효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압류와 가압류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압류라는 것 자체가 이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어서
강력하게 이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 압류예요. 소송을 이기기 전에 잠깐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은 개인이나 일반인들은요, 압류가 아닌 가압류만 가능하고요. 이런 진짜 압류는 이 세무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등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2016년 10월 4일에 근저당을 이후로 모두 다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권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보시면요. 117동의 물건인데, 117동 자체가 남서향이에요. 그리고 같은 동에 물건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1층이 8억 5천에 나와 있고, 4층은 8억 8천, 5층은 9억, 그리고 16층은 9억 2천, 이렇게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건의 매매 가격은 약 9억 원 정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법정에서 이 가격을 그대로 쓰면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시면 지금은 교육용이라 이름이 다 가려져 있는데요. 각종 카드 회사와 캐피털사에서 가압류를 걸어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자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소유자가 뭐 다른 집에 산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신다면 실제로 이사 갈 비용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안 됐을 때 강제 집행 비용을 최대치로 잡아서 약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미납 관리비도 있는데 미납 관리비가 현재 75만 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명도할 때쯤엔 100만 원 이상 되겠죠. 추가로 이 금액을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9억에서 딱그 정도만 빼서 입찰을 하시면 경매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거니까요. 9억에서 필요경비 600만 원을 뺀 것이 기준점이 되고요. 이 8억 4천에서 원하는 만큼 더 저렴하게 가격 산정을 해보시고 입찰을 해보세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입찰을 해보시다 보면 내집 마련을 좋은 가격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건의 경매 물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거주용으로 중대형 평형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고 앞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대형 평형은 더욱 부족하죠. 또한 가격이 10억 이하이면서 재택근무에 더 용이한 방 4칸의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경매를 통해서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의 비밀 댓글로 어느 지역에 몇 평형 아파트, 뭐 어떤 빌라 물건을 찾아달라고 남겨주시면 그 물건이 나왔을 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에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경매 정보 회사의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하단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입찰을 해보실 분들은 한번더 관련 서류들을 직접 발급 받아서 권리 분석 및 물건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